안녕하세요, 이리TV입니다. 오늘은 새우 군단에게 계란 노른자를 급여해 볼 텐데요. 계란 노른자에는 새우에게 필요한 지방, 단백질, 비타민, 철 등이 있습니다. 여기서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 갑각류 생물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풍부한 단백질과 지방은 알을 생산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. 영양 성분으로는 최고인데 새우 먹이로 적합한지 관찰해 보겠습니다. 노른자 급여 후 새우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. 새우가 노른자를 먹는 과정에서 분진이 날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초반에 새우들이 관심이 많지만 날리는 분진으로 인해 근처에만 있더군요. 큰 덩이를 먹는 것이 아닌 분진 가루 섭취하는 모습입니다. 새우들이 노른자 분진에 놀라는 모습도 보이네요. 근처에 모여 있는 모습이네요. 알을 가진 암컷 새우들도 보입니다. 평소 먹던 사료보다 칼로리가 엄청 높을 거예요. 큰 덩이를 매달려서 먹을 줄 알았는데 가까이 안 가는 모습입니다. 정말 작은 아기 새우들이 올라가서 먹더군요. 5시간 동안 쉼 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. 성체 새우보단 작은 새우들이 특히 좋아하더군요. 새우들이 점점 자리를 떠나는 모습입니다.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와 먹고 반복합니다. 이런 반복적인 모습이 신기하더군요. 8시간째 모습입니다. 다시 새우들이 돌아오는 모습입니다. 먹고 퇴근하고 먹고 퇴근하는 모습을 반복하네요. 자세히 보시면 새우 내장에 노란색으로 보여요. 정말 열심히 섭취하는 것 같아요. 12시간이 지나니 작은 새우들만 모였네요. 조금씩 노른자도 떨어져 나가네요. 관찰하면서 문제점이 있는데요. 노른자 분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날리더군요. 새우가 하루에 다 못 먹으면 부패합니다. 새우가 200마리라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만 먹더군요. 18시간이 지나니 새우들이 식사를 다한 모습입니다.
이번에 관찰해 보면서 계란 노른자는 소량만 급여해 줘야 될 것 같군요. 다 못 먹은 노른자는 제거해 주겠습니다. 간식 정도로 급여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!